안녕하십니까. 병걸쌤 이병걸입니다. 네. 잇지베이스. 예, 잇지베이스는 제가 오래전부터 쓰던 저의 닉네임입니다. 아이, 인덱스 핑거요. 그 다음에 더블, 인덱스 미들. 그 다음에 해머링 같이 쓰면 이렇게 되겠죠. 그쵸? 그 다음에 이제 링 핑거까지 같이 쓰면 그 다음에 이제 새끼손가락까지 쓰면 사실 쓸 일이 별로 없어요. 근데 이제 우리 베이시스트들은 또 우리 이런 거 목숨 거니까 한 개만 두 개까지 해보면 세 개까지 해보면 새끼손가락까지 이제 요령이 있다면 더블까지는 오케이. 그러니까 핑거 하듯이. 근데 트리플 할 때는 엄지를 여기다 좀 받쳐줘야 돼요. 받쳐주면, 왜냐면 우리 핑거 할 때, 아, 저는 좀, 핑거 할 때도 3핑거까지 연습을 해놨는데, 빌리쉔 있잖아요. 빌리쉔. 존명. 드림 디에르. 존명. 미스터 빅 빌리쉔. 예. 3핑거. 3핑거에 관련된 내용은 나중에 소개할게요. 엄지를 좀 받쳐놓고, 그럼 좀 쉬워요. 엄지를 어딘가에 받쳐놓고 하면. 네 손가락까지 해보면. 제가 이거 약간 들죠? 예, 요게는 이제 각도 때문에 손가락 키가 다르다 보니까 각도 때문에 이렇게 들리는 것 같아요. 솔직히 저도 이걸 어떻게 치는지 모르겠어요. 근데 몸이 알아서 적용하는 거겠죠. 그쵸? 우리가 또 몸이 자동으로 생각하지 않아도 몸이 자동으로 움직일 때 있잖아요. 기본 리듬 자체는 하나짜리, 두 개짜리 해보면 그 다음에 세 개짜리 그 다음에 마지막 네 개짜리. 자, 오늘은 한 손가락 팝핑, 두 손가락, 세 손가락, 네 손가락까지 해봤습니다.